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지난번 그 봄에 사용할 플라이 훅들 중에서 이 엑스캐디스가 좀 많이 유용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엑스캐디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엘크 헤어, 그 바디를 감을 이제 더빙 재료, 그 다음 이제 꼬리가 될 다론입니다. 다론에서 나온 건데 이 꼬리가 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꼬리는 흰색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처럼 노란색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그건 그다지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 실, 그리고 스테커, 그 다음에 이제 빗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빙 재료를 이제 부착시킬 이제 더빙 왁스가 필요합니다. 자, 엑스캐디스의 생김새는 이제 바디에 해클이 없고 위에 날개의 윙 부분이 이제 엘크 헤어로 되어 있고 꼬리가 달린 캐디스입니다. 보통 이제 바디에다가 해클을 감아주는데 이거는 그냥 윙만 있어요. 윙하고 꼬리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늘은 14번입니다. 봄철 3, 4, 5월에서는 14번서부터 18번 훅이 잘 먹는다고 해요. 자, 일단 바늘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미실을 감아줘요. 그 감을 때는 미실에 어디까지 감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훅 여기 바늘 보이시죠? 요 지점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다론 요 탄 제품인데 색깔이 이렇게 바디, 그러니까 날개랑 이렇게 꼬리랑 이렇게 맞춰졌어요. 굳이 요거를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고들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맞춰보려고 요 탄 제품을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디를 감아야 돼, 더빙 재료를 통해서 바디를 감아야 되니까 요 꼬리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미실을 이용해서 요 끝까지 좀 감아줘요. 그래서 미실은 요 끝에. 이 엑스캐디스는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해클을 감지 않으니까 간단해서 아마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몸통에 미실을 감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빙 왁스를 좀 발라준 다음에 더빙 재료를 붙이시면 좀 나아져요. 그냥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면 잘 안 붙으니까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발라줬어요. 컬러를 이제 올리브 컬러로 할 예정입니다. 요 꼬리 재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흰색으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조과를 차이가 있다? 그거는 글쎄요. 자, 이 더빙을 하실 때는 처음에 한 번, 두 번, 두 번째는 두 번, 세 번째는 세 번, 네 번째는 네 번,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계속 개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에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좀 많이 이 모양새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나름 느낌을 좀 알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디 만들기 전에 꼬리를 좀 잘라줘서 모양을 유지할게요. 자, 이렇게 바디랑 꼬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를 달아줍니다. 날개의 양은 풀을 살짝 떠내는데 한 이 정도. 이게 14번 바늘이다 보니까 많은 양이 또 들어가면 너무 두터워지고 못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떼어내시는데 이게 적당량 떼어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아마 몇 번 연습하시고 하시다 보면 아마 금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떼어낸 엘크 헤어를 이 빗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엘크 헤어 중간중간에 이 잔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팍팍 쳐주면 이게 한 대 이렇게 모여요.
적당한 양이 뭐였죠? 자, 이렇게 모인 거를 이렇게 잡고 이 길이는 이 바늘의 길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감으실 때는 처음에는 살짝, 두 번째는 좀 강하게, 세 번째는 좀 더 강하게 하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중간에 너무 과도한 힘을 주시면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뒤로 보내고 다시 앞을 하나, 둘, 셋, 넷, 한 열 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 다음 이거 매듭을 지워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이제 실을 끊고 그 다음 잔털을 제거해 줍니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까요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끝을 조금 윙을 좀 살짝 펴줘요. 자, 이렇게 올리브 컬러의 엑스케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엑스케디스는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바디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걸 사용해 보신 다음에 이게 잘 먹힌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엑스케디스 좀 어떠셨나요? 이제 만들기도 좀 간편하고 매우 쉬운 훅이라 아무래도 초보자 여러분들도 많이 만드셔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월에 잘 먹힐 엑스케디스 이상 마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